골드를 전부 잃고 두장 제거합니다. 그런데 상점을 가라고요? 100원 받자 그러면. 두장 제거 개꿀인데 5,000원은 못 참지. 망토하단 검. 능지처참 망단이면 좋다. 능지처참 훌륭합니다. 제비도 들고 갈까? 제비 들고 갈 거면 수비 좋을걸. 기왕 이렇게 된 거 두꺼운 덱으로 가면 아이고 랩런트님 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능지처참은 강화를 하고 전광석화. 어제 정밀 먹으려고 그렇게 난리지겼는데 정밀이 절대 안 나오더니. 보수기 젠장. 오레아르콘 작도 규제비 하짐석. 돈을 아끼고 여기서 상점을 보고 엘리트 두 마리 더 잡았어야 했는데 길이 좀 꼬였네. 하지만 5,000원을 벌었다. 5,000을 받았습니다. 10억은 언제 받음? 전략가다. 그러면 전략가 짚고 얇은 덱으로 갈까? 두꺼운 덱 갈라 그랬는데 전략가 여기서 뽑을 것 같으면 그냥 단투 략가 민포 들고 오자. 보스가 썼어야지. 얘 때리는 게 낫겠지? 어, 비행기다. 화염 포션이다. 탄플 촉매. 탄플 들고 오자. 보스 잡을 때 유용하겠다. 소주가 히어 아니 민포보다 재생포가 나을까? 이랴까?
냄새차차 왜 저 때 나오냐? 미니미션 미니미 보스 음을 위에 꺼먹기 별일이 계속 소주만 아니면 된다. 저주 아이스바 잔상 룬피 에 노잼 개노잼 개꿀 노잼 개노잼 불가서 전략가 강화하자. 어차피 룬피라 믿으니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근데 룬피에다가 저거 뭐냐 이상으로 아이 그 잔상이랑 잔상 오리아르코 내반들 반사신경 전반 가까 버리기가 지금 단투 생존자 두 개밖에 없어서 당분간은 쓸모 없을 텐데 후반 생각해서 사일런트 카드 풀에 버리기가 많아서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. 어, 엔트로피 예비 카드풀에 버리기가 많아서 잘 나와요. 와 반사고개 개노잼 능지처참 개좋은거봐 세상에 망토하단검 한장 돌려쓰는게 낫겠지. 조개 와서 전략가 아닌가 예비 강화가 버리기를 좀 많이 두는 게 지금 이전반이라 버리기가 좀 많이 필요할 듯. 똥죽 나와도 집을 것 같은데. 상점 두 개 있으니까 제거 두 개 보고. 응? 세상에.
금강전은 먹을 만할 것 같은데. 킹짱저 이잔삼 든든한데. 너즘저 민포 총매 총매나 들고 가야. 근데 달팽이 빼고는 총매가 필요 없을 텐데. 달팽이도 템플 하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룬피 너무 좋고. 녹아내린 알. 녹아내린 알이 왜 나오냐 근데. 약간 강화하고 반사신경은 천천히 강화하자. 개 노답 사명제. 이렇게 좋은 능지처참을. 고기 덩어리 똥 공격. 이제 반사 강화하면 되지 않나? 총매 먹고 죽은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. 도움 안 되는 총매색. 공포 포션 유독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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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
가스를 넣어야 달팽이 같은 거좀될것 같은데. 가스는 대순환 방해도 안 하니까. 약한 카드다. 전략가 왜안 나와? 아, 소순. 잠깐만. 코스트 계산 잘못했다. 아, 이거 퍼펙트 못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, 나. 포기할 뻔. 도망가지마, 맞서 싸워. 이제 코스튬을 아니다, 3장 나오는 게 제일 낫겠다. 3장 나오면 클강 나올 것 같은데. 강화한 거 추가하려면 뒤에 숫자를 붙이세요. 블리타임. 룬피 불타. 진짜 세상 너무. 허접겜. 딜은 탄성 플라스크가 해줄 거니까 딜은 조금. 상점 하나, 상점 둘 제거하려면은 돈이 좀 모자라겠다. 저거 그 이벤트 하나 나와야 된다. 가면 이벤트. 아이 미친. 개도디 맞네. 고기 있으니까 좀 맞아도 돼. 현둠이 진짜 혐오스럽네. 맞아서 고기 봐야 되는데. 야, 때려봐. 아니, 너무 세게 때리는 것 같은데. 제 시체 폭발이라서 죽이면 안 되는데. 재련축 발놀림.
157, 150 골드, 175 골드일 것 같으면 골드가 좀 아슬아슬하겠다.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. 뭐 지우지? 반사 남은 거 하나 지워버릴까, 그냥? 반사신경 두 개나 쓰기에는 버리기가 좀 모자라기도 한데. 하긴 버리기가 단투 예비 고기에 생존자면은 다섯 개니까 안 모자랄 것 같긴 한데. 아, 놀림 하나 들고 갈까? 발놀림 넣을 거면은 이게 거의 뭐 마지막 카드일 것 같은데. 대단원이 나올 게 아니고서야. 발놀림보다는 가다가 민포 가져가자. 대결 아홉장 미션. 얘네가 어지러움 안 넣는 게더 이득이긴 하네. 패턴 잘 떠네. 액상기업. 아예 포션 좀 뺄걸. 하짐성인데. 재련 포션을 들고 가고 액상 기억을 빼는 게더 낫겠지. 소피아. 그럼 이제 순수 하나만 있어도. 무한 각인데. 대단원 나오면 클각일 것 같고. 똥중? 반사 두 장이라 똥중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강화도 안 돼 있으니까 안 집는 게 낫겠다. 똥중이 괜히 똥중인가? 쓰레기임 저거. 아, 19장 미션 있네. 아, 슬더스 진짜 갓겜이죠. 슬레이 라이크의 시대를 연 인디의 역사를 바꾼 게임. 이 게임 나와서 이제
인디판에 또그 또 빌딩 또그라이크 또리 또세스 게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갓게임입니다. 아 포션 아 구왕우왕님 21개월 구독 중국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칭찬 칭찬이지. 역사를 바꾼 게임. 반사신경 강화했어야 하지 않았을까? 근데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것 같아. 하이 전략가 여기서 포션 빼야되나? 고기 먹으면 다 낫겠지. 야, 팽이, 팽이 어디다 쓰니? 그런 거 주지 마. 병유정 어차피 안 써올 것 같은데. 심장댁 필요할는가? 팽이 룬피 극혐. 3코덱이라서 초반에 밑작업이 오래 걸리는게 좀 별로네. 파워카드를 털어야 전략가가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사실 확실하게 얇은 덱이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전략가랑 반사신경은 한 장만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게임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왜 세 장이야. 버리기 많았어. 솔직히 약간 하나 더 해도 돌 것 같긴 한데 버리기가 다섯 장이야. 아 근데 미션이네. 뭐야 미션 실패하냐 근데. 아직 물음표 하나 남아있다. 추락각이네.
아, 정말 저거 진짜. 아유, 저거. 거지 같은 게임. 룬 피라미드라도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. 지가 화상을 잘 넣는 줄 알아. 근데 잘 넣는 거 맞잖아. 쟤보다 화상 잘 넣는 애 어딨어? 육강령? 그래도 개수로 따지면 네메시스가 더 많은데. 아, 이거 맞아서 고기나 먹자. 엥? 왜 안 맞았지? 이거 요정 들고 가는 게 낫겠지? 약화. 심장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 요정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. 아, 이벤트 안 떴네. 미션 실패네. 안 돼. 아까 불에서 반사강호했으면 뭐가 좀 달라졌을 거야. 여기서 담배 나오면 가능. 그래서 채팅창에서 뭐 나옴 이러면은 진짜 그거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.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. 아, 복제 쿠션. 아, 잠깐. 어차피 미션 실패했는데 전략가 하나 넣을까? 아니야, 이략가 하자 그냥. 다음 방에서 하나 더 줄 수 있잖아. 덱 이렇게 짜는 거는 딱히 승률 픽은 아니에요. 근데 재밌잖아. 근데 이제
붉은 댁 사는 거 어떻게 했던지 기억도 잘 안 난다. 재미가 산천. 맨날 압축 뽕맛댁 굴리다 보니까 압축 안 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. 근데 얇은 덱 짜는 게 그게 없어서 좋아요. 그 두꺼운 덱으로 짜면은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두꺼운 덱은 사막까지 갔으면 깨니까. 아 그래서 좀 아 솔직히 죽을 거면은 빨리 죽는 게 낫지 사막 가서 죽으면 빡치잖아. 그래서 좀 얇은 덱을 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뒤지는 게 낫지. 상태 이상이랑 비교하면은 두꺼운 덱이 덜 말리긴 한데 진짜 아예 이 10 몇 장 요런 덱은 제일 안 말리죠. 그냥 턴 줄걸. 힘만 올려줬네. 액트4는 첫 세 턴이 중요한데 두꺼운 덱으로 세 턴만에 빌드업하려면 그 정도 그만큼 드로우가 받쳐줘야 되는 거라. 그 제트는 창방수 졸라 빨라. 핑핑이 3종 디버프 거는 턴이 너무 힘들다. 치웠나? 복포를 저기서 뺄걸 그랬나? 복포 심장전 이전상 했을까?
이걸 퍼펙트를 못하네. 기분 나쁘네. 심장 퍼펙트에도 완범 안 된다. 이거 심장한테 상태 이상 받고 나면 이거 힘들란가? 상점에서 순수 먹으면은 소멸 포션은 저거 아클 거라서. 재상부터 할까? 할 거면은 뭐 제비 가고도 재상부터 하자. 중튜브에 없는 게 없죠. 재거나 하면 되겠다. 54층 멤버십 카드. 망단 저거 쓸모가 없네. 순수 뽑아쓰기. 미친 창방색. 아, 내 버퍼. 지금 제비도 쓸모네. 제비는 내가 너무 급하게 넣었다. 복제 잔상하면은 잡긴 잡겠지. 독바르기 들고 갈까? 그래도 전략가는 빨리 나왔네.
아이고. 아이고, 잘못 돌렸다. 심장도 완벽해요. 잘못 돌린 게 아니라 지금 상태 이상 때문에 100% 안 되지. 확률적 무한. 제비만 없었어도. 딜 다 넣었으니까 이제 대충 돌리면서 독이나 넣다가 끊기면 넘어가고. 심장 버섯색. 그 복제 잔상이 너무 좋았다. 복제 잔상 아니었으면은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. 포션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잘 나와가지고. 요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. 완벽함 두 개. 심장 완벽함 했는데
산막의 방석한테 완벽함을 못했어.